37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7번은 제시문 있고 이제 ABC에서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뭐 있을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ABC에서 힌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힌트 찾았어? 갑시다. 37번 제시문부터 한번 볼게요. 로버트 슈먼이라는 애가 한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e laws of morals,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법칙이다. 여기서 이제 thoughts는 뭐예요? 대명사죠. 예술의 법칙이다. 됐어? 대명사.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법칙이다 라고 말했대요. 이거 37번 일단 딱 봐도 애들이 존내기 어려웁니다. 왜요? 일단 뭔가 철학이야기 같아. 어지러워. 뭔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 What a great man.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 정관사터. 그 위대한 사람 누구? 제 슈먼. 그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 what부터.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되니까 here까지. 그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거기에는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이 있다라고 했는데 ABC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찾아봤더니 일단 속어가 너무 쉽게 되지 않니? 어떤 점에서 속어 되죠? 자, A. 이것은 뭐랑 똑같대요? 공연과도 똑같대요. 나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거라고 해서 그래서 블라블라 이제 나쁜 공연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됐지? 근데 나쁜 공연과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나쁜 거에 대한 내용이 이미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A 안 돼. 잘 봐. A는 왜 안 되냐면 이것은 공연과 같다라고 해놓고 나쁜 공연은 어쩌고저쩌고 나쁜 공연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앞에는 뭔가 나쁘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선생님 앞에 나쁘다라는 말 있잖아요. 나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좋다라는 말도 있지. 그러니까 A번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됐어? A번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B번, C번 중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B번, C번. B번은 잘 모르겠으나 C번은 어때? C번 돼? 안 돼? 왜 안 돼? 얘들아 내가 힌트라는 거를 가르쳐주면 뭐 할 거야? 지시사 누구? 이러한 의심스러운 특징이래요. 얘 돼? 안 돼? 의심스러운 특징 있어? 없지. 그럼 지금부터 이지선다야. 지금부터 이지선다네. B가 스타팅 포인트네요. 됐습니까? B가 스타팅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B 읽고 B 읽고 뭐 할 거예요? B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뒤어질 내용 뒤 이어질 내용이 A인지 C인지 C인지 A인지만 찾아보시면 되나? 정말로? 맞아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죠.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은서? 얘서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찾은 단서가 있잖아. 잘 봐. 우리 이 순서삽입 문제에서 힌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잘 봐. 일단은 제시문 읽고 스타팅 포인트가 안 된다는 걸 제낄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얘 아까 뭐라 그랬어? These, 이러한 의심스러운 특징이라고 했지. 근데 특징들이래. 됐어? 그럼 이제 우리 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금부터 해석하지 말고 빨리 읽어봐. A랑 B쪽 어디에 있는지. 자, B에 의심스러운 특징들 있어요? 없어요? B에 의심스러운 특징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A 나오고 나서 C 나와야겠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응? 됐지? 선생님 A에 나왔다는 거 어떻게 B에는 안 나왔잖아. B는 안 나왔잖아.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적용하실 문제 풀이법이고, 자, 정석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되신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단어와 해석이 되셔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these라는 지시사를 모를 사람은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계시면 안 되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봐. 우리 이거랑 이런 걸또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영원이가 집에서 단어 다 외우고 나서, 아, 이제 오늘 그 새끼가 단어 외우라고 한거다 외웠으니까 이제 좀 개꿀 좀 빨아봐야지 하고 이제 누워서 유튜브 각 잡고 있는데, 갑자기 민채가 전화를 해요. 민채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야, 영원아, 왜? 너뭐 해? 아, 나 지금 이제 단어 다 외우고 이제 꿀좀 빨려고 누워있는데 왜? 아니, 근데 영원아, 내말좀 들어봐봐. 내말좀 들어봐봐. 뭐 말을 해, 임마. 근데 이제, 아니, 거기에는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이 있어. 그럼 이제 영원이가 뭐라고 할까? 그래, 알겠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좋은 음악, 안 좋은 음악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밑줄 쳐보자. Good music, the great music.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B번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even if 역세모 치시고, 양보죠? 그것이 뭔가 이제 in nature, 뭔가 본질적으로, 성격에 있어서는 tragic, 비극적이라고 하더라도, tragic, 비극적이냐, 비극이라고 하더라도, take us,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를 세계로 데려가요. 세상으로. 어떠한 세상? 우리 거 세상. 우리 세상보다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간대. 그러니까 비극적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 그것도 되게 이제 비극적인 음악인데, 근데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좀더 높은 세상으로 될거 같은 특징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somehow, 때로는요, 다소, 어떻게든, the beauty, 아름다움이 우리를 띄워줍니다. 나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하, 순서도 딱 맞네. A and B라고 했으니까 A부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B 설명해줘야지. A and B라고 했으니까 A 먼저 설명해주고, B 설명해줘야 될거 아니야. 됐어? 응? 흥부와 놀부. 누구 이야기 먼저 나와요? 놀부 이야기 먼저 나와요? 흥부 이야기 먼저 나와요. 흥부라는 그지 새끼가 있었는데 놀부라는 돼지 형님 새끼가 있더라라고 하고, 놀부 이야기 먼저 하지 않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 B, 글의 전개 방식 순서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B 무조건 스타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실전이라고 하더라도 C번에 these adoptable characters 안 나왔으니까, 아, BA시겠네 하고 정답 2번 하고 넘어가는 거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하다가 틀려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알겠지?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는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이 있는 것처럼 공연이라는 것도 똑같아. 공연이라고 하는 거. 공연일지 성과일지 성취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Bad performance. 그 구데기 같은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의 결과물은 아니래? 무능. Competence가 능력이야. 능력, 유능, 경쟁력 있음.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이제 구데기 같은 무능의 결과물은 아니래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Not necessarily. 거기다 쓰세요. 부분 부정.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 조심하셔야 돼. 거기다가 이제 비슷한 표현 하나 써보자. Not always. Not always. Not necessarily. 이거 해석 조심하셔야 돼. Not always랑 not necessarily 이런 것도 해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not always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저녁을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야?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거 부정할 수 있어 없어? 그거 부정 못해. 이거 봐봐. 구데기 같은 성과,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의 결과물 아니래? 무능의 결과물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무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안컵 보세요. 아시안컵 보세요. 무능해서 우리가 4등 했습니까? 4강에서 떨어졌나요? 아니요. 누가 죽방 날려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예? 아, 안 날렸어. 알겠어요. 핸드폰 뒷면에,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가 그 형님한테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야.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뭔가 무능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안 좋은 공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해? 그 퍼포머, 연주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뭔가 업적이 있고, accomplished, 성취한, 업적이 있는, 성취하고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 No matter how, 역세모, 양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얘도 양보야. 얘도 양보. No matter how의 동의어가 뭐예요? However, however.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뭐뭐이더라도,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진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한다? More of themselves. 지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댄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뭐 생각하는 것보다, 음악 생각하는 것보다, 걔네가 연주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응? 축구팀이 왜 축구를 잘 못했을까? 축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치?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번. 이러한 의심스러운 특징들이, 혹은 뭐 인물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BAC. 정답은 2번. 고생하셨다. 37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우리가 힌트가 될 만한 거 한번 찾아볼게. 잘 봐. 이거는 그냥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제시문에서 우리가 앞뒤에 각각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유추해 보세요. 앞뒤에 각각 어떤 내용 나와야 될지 안 시켜 볼 테니까 한번 써봐. 연필로. 써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 미니야, 미니. 미니. 안 때렸어요.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잘 봐, 38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영어 문제가 45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결국엔 국어 문제야. 들어봐봐. 그러나 나왔으니까 앞뒤가 반전되는 내용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 됐지? 그러나, biodiversity. 혹시 단어 주어져 있니? 나와 있네. 생물 다양성이라는 뜻이야.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 앞에는 어떤 경우야? 생물 다양성이 없을 때, 생물 다양성이 없을 때. 그 앞에는 일단은 생물 다양성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 그 효과, 영향, 결과는요, 뭐요? 갑작스러운 변화의 결과는 are not so dramatic.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그럼 뒤에는 뭔가 변화의 영향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렇게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어, 이 단서로 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알수 있어? 변화의 영향이 어떻다? 크다.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 변화 영향 크다. 그래서 잘 들어봐. 삽입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이면요. 내가, 아, 앞 내용에는 이 내용이 나오고, 뒷 내용에는 이 내용이 나오네? 뒷 내용에는 이 내용이 나오고, 앞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네? 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바보같이 저기 김포 시계탑에 있는, 그 장기역 시계탑에 있는 비둘기 마냥, 1번에다가 999, 2번에다가 999, 3번에다가 999,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보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저기 이제 시계탑에 있는 비둘기랑 친구해야 돼. 안녕! 하고 인사하세요. 해보겠습니다. When an ecosystem is biodiverse,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다양할 때 야생동물은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뭐만 찾아야 돼? 갑작스러운 변화의 결과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을 빨리 찾아서 가셔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쳐읽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야생동물은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면 애슐리 마냥 먹을 게 많아. 여러분들 김밥 천국 가면 반찬 뭐 있어? 김치, 단무지, 끝! 수고하시고. 근데 애슐리 가면 반찬 많지? 없어? 그럼 빕스가. 없어? 그럼 호텔 뷔페가. 생물 다양성이 다양할 때 얘네가 이제 음식을 획득할 수 있고 보호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하고 뭐에 반응해요? 변화에 반응해요.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을 빨리 찾아서 가셔야 돼. 알겠어?
변화가 미친 영향이 크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1번 이하에 나와 있는 for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 없는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급 조절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여러분들 어른들이 잔소리할 때 귀 열고 듣습니까? 귀 닫고 들으시죠?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now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와우 나왔네. sudden dry season. 갑작스러운 건기, 건조한 시즌이 시작되었고 이 식물이 죽습니다. 됐죠? 자, 아직까지 반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들의 음식이 사라져요. 그쵸? 그럼 이제 3번까지도 계속해서 변화가 이어지니까 3번에 넣으면 되는데 안 되지. 좀 침착해야 돼, 얘들아. 침착해야 돼. 3번에 넣은 애들은 천기 들지 말고 백기 내려 이런 거 못하는 애들이야. 조금 침착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쥐 한번 해볼게. 다른 종들이요, 식물의 다른 종들이 다르게 반응한대요. 그 다음에 많은 애들이 살아남습니다. 어? 앞에서는 다 뒤져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살아남는다네? 그럼 이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은 세모야 역세모야? 역세모지. 여기다가 역세모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역세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지. 38번. 그 다음 39번 한번 해봅시다. 39번. Since the dawn, dawn, dawn. dawn이 뭐예요? 원피스라는 만화 아세요?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그냥 루피 아닌데? 걔는 뭐, 그 부모님도 없어요? 걔 성이 뭐예요? 몽키? D 루피. 그 D가 저 dawn이잖아. dawn. 쓰세요. 여명. 여명, 동틀 거야. 동트는 때, 동트는 때. 뭔가 여명이란 뜻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쓰세요. 시작이란 뜻이 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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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문명의 시작 이후로, 문명의 시작 이후로 우리의 조상님들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Created myth. myth가 뭐요? 미신, 미신. 미신들을 만들었고요. 엔드 생무치시고 터워드. 뭐를 얘기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night sky. 밤하늘에 대해서요. 됐습니까? 자, 이거 앞에 나올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이 쉽게 짐작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일단은 앞은 잘 모르겠어요. 앞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는 알 것 같죠? 그쵸? 뒤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미신과 전설적인 이야기. 얘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한다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재밌는. 그쵸. 그럼 이제 이 조상들이 뭔가 전설적인 이야기, 밤하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에서 뭘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에서 GS를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알겠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진술 다음에는 구체적인 진술이 어떻게 이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가봅시다. We are connected to. 우리는 뭐랑 연결돼 있어요? 아니야. 빨리 밤하늘. 밤하늘. 조상님들이 했던 밤하늘. 전설적인 이야기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읽고 있지 마시고 빨리 뭐를 찾아가셔라? 전설적인 이야기를 찾아가셔라. 거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는 밤하늘과 많은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였어요? 이 밤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을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켰어. 뭐 하도록?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그 다음에 상상 뭐 하도록? 상상 사람들을 상상하게끔 만들었대. 상상하게끔. 그 다음에 뒤에 Elements of Thoughts. 끝났네. 형광펜. Thoughts. Thoughts Narrative.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정답 몇 번? 2번. 모의고사는 고1 때 안정적으로, 고2 때, 고3 때, 3월에 안정적으로 그냥 1등급 찍어 놓읍시다. 알겠죠? 선생님, 저 3월에 1등급 못 맞았어요. 그러면 뭐 6월에 맞으면 되지. 알겠지? 공약 건다. 3월 모의고사 100점 맞으시면 공약 겁니다. 알겠죠? 해보세요. Thoughts and narratives.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왔으니까 정답 몇 번? 2번. 넘어갈게. 뒤에 한번 읽어봐. 그 다음. 4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문이요. 요약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먼저 읽으세요라고 했어요. 요약문 먼저 읽으세요. 갑시다. 흔한 블랙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블랭크하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지금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타낼 것이냐. 뭐를? 이거 뭐라고 읽냐? 이거 뭐예요, 이거? 그치? 나도 모르는 단어. 여러분들도 몰라도 돼. 됐어? 어. 뭔가 이런 것들의 양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쵸?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위에 토양을 뒤덮여 싸고 있는 거기서요.
이 망가네즈라고 하는 것은 양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블랙베리는 망가네즈를 증가시키나 감소시키나 감소시키나 증가시키나 그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일단은 지문을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블랙베리라는 게 망가네즈의 양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됐어? 두 번째. 근데 그게 이제 뭐를 만드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nearby,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토양을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좋게 만드는지 안 좋게 만드는지 안 좋게 만드는지 좋게 만드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응? 봐봐. 대단히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영양이 풍부한 드라이 건조한 웜 따뜻한. 됐어? 그냥 풀마로 따져도 풀린다고. 고1 고2 고3 수준에서는. 됐어? 찾아봅시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커먼 블랙베리. 흔한 블랙베리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능력이 있어요. 망가네즈를 무브 망가네즈를 어디서? 토양의 한 층에서 뭔가 다른 층으로 옮긴대요. 자,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정보입니까? 아니죠. 어퍼소일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셔야겠지. 어퍼소일에서. 그래서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for a plant to have. 이건 아마 식물이 갖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재능처럼 보이는데, 천천히 해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may seem like, 아마 뭐처럼 보여요? 재미있는 탤런트, 능력처럼 보여요? 재능처럼. 어떠한 재능? 식물이 가지기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죠. for a plant죠. 그쵸?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죠. 식물이 가지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능력처럼 보여요. 됐습니까? 근데 이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뭐가 명백해졌냐면 이 능력이 명백해졌대. 언제? When you realize, 네가 깨달았을 때. 그 효과를요. 효과는 효과인데 무슨 효과? 명사, 동사. 이것이 주변에 있는 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깨달았을 때 이게 명백해진대. 결국엔 이게 실제로 뭔가 식물이 진짜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식물이 진짜 그렇대. 진짜 그렇대. 망가네즈는 그 주변의 그 식물들한테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 해로울 수 있어. 특히 어떤 애들? 굉장히 농도가 높은 애들. High concentrations. 흔한 블랙베리라고 하는 것이요. is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By damaging impact of this metal and 이 메탈의 어떤 결과를 손상시킴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진화해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블라블라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얘는 토양에 이 위쪽 토양에 있는 망가네즈의 양을 어떻게 하는지 늘리는지 줄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지. 그치? 한번 해봅시다. First, 첫 번째, 얘는 redistribute. distribute는 분배하다. 리가 붙었으니까 재분배하다. 얘는 재분배예요. 망가네즈를요. 어디서 붙어요? from. 지금부터 잘 보셔야겠네. 빨간 펜. 봐봐. from deeper soil. 굉장히 깊이 있는 토양층에서 어디로 갖고 온다는 거야? 얘는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쵸? 깊은 곳에서 shallow soil. shallow는 무슨 뜻이에요? 깊은의 반대말이 뭐야? 얕은, 그치. 얕은 토양층으로 갖고 오는데 끝났어? 그럼 봐봐. 망가네즈라고 하는 것이 저기 깊이 있는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갖고 오니까 그 토양을 둘러싸이는 위쪽 토양의 망가네즈 양은 늘겠어, 줄겠어? 늘겠지. 정답 1, 2, 둘 중 하나. 됐어? 1, 2, 둘 중 하나. 근데 그게 그 주변에 있는 토양을 좋게 해준다고 했어요? 안 좋게 해준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주변에 있는 토양을 좋게 해주는 거 안 좋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 그쵸? 더 읽어보세요. 잘 봐. 얘가 이제 그 망가네즈를 깊이 있는 곳에서 얕은 곳으로 꺼내온 다음에 얕은 곳으로 꺼내온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망가네즈를 흡수해요. 얘가 자라면서 망가네즈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요? Concentrated matter. 그 철분을 응축시켜요. 어디에다가? 지 이파리에다가 응축시켜요. 그 다음에 그 잎이 떨어지고 부패하면요, 그들의 그 응축된 망가네즈라고 하는 것은요, deposit, 그 남은 물은 어떻게 돼요? further poison the soil. 그 다음에 토양을, 빨간 펜 밑줄 치겠습니다. 토양을 poison. poison이 뭐예요? 뭐라고? 독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토양이 좋아지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지. 정답 몇 번? 1번 deadly, 치명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고 장모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모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고 우리 도깨비 한번 볼게요. 도깨비 한번 보겠습니다.